아버님은 전주의 명물 인꼬부부. 사랑합니다. 야, 어머니께서 할아버지께서 너무 해맑으시지 않아요? 그냥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어떻게 해서 저희 노래가 좋아해 이렇게 나오시게 된 거예요? 예, 남부시장에서 인꼬부부라고 소문이 났습니다. 소문이 나가지고 하도 남들이 부러울 정도로 오고 46년간을 이렇게 같이 지내나왔습니다. 두 분께서 만나셨을 때 러브스토리가 궁금해요. 너무 인꼬부부다 인꼬부부다 본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? 68년도에 안식구로 소개를 좀 받았거든요. 이제 지내는데 제과점을 들어갔어요. 이제 제과점을 들어갔고 둘이 이제 그때도 좀 서먹거린 멋이 있었지. 뭐 그렇게 막 크게 둘이 같이 뭐 연애하는 것은 아니었고. 그래서 이제 생일 뭐 생시 이런 걸 물어봤더니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. 나이도 똑같고 뭐 이 시도 똑같아요. 또 생일도 똑같고. 어머나. 7월 9일. 예. 그래서 아유 이거 부모만 들리지, 둘이 하는 소리가 부모만 들리지, 쌍둥이인갑다. 근데 그렇게 시까지 같을 줄 몰랐어요. 우와. 시까지 같을 줄 모르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제가 좀 그리고 이뻤었어요. 이뻤었기 때문에 저도 총각 때 이뻤었거든요. 근데 여기도 이쁘더라고. 오랜 시간을 잘 지내시는 부부를 보면 이제 네.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면 저렇게 행복하게 예쁘게 살까라는 생각도 하고 또 이제 저렇게 사시는 동안에 네. 우여곡절도 있으셨겠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. 네. 네. 교통사고로 두 번을 났어요. 아버님께서요? 네, 그래서 양쪽에 새를 또 양쪽으로 세상에. 받았어요. 그리고 저기 영업 택시다 받은 게 그게 센찬했던 것 같아요. 대형 버스, 자석 버스다 또 받았어요. 그래서 콧대 부러지고 물박에 지금 신도 다 박았어요. 그리고 이제 세월이 이제 좀 살만하니까 제가 유방암 3기 말 있어요. 그동안에 막 신랑 고안하다 본 게 제가 병이 있는지를 몰랐어요. 그래갖고 옆에 옆구리까지 임파선을 28개를 띄었어요. 그리고 나서 7월을 1년 동안은 항암 맞고 머리가 다 빠져서 항암 맞고 방사선 맞고 그랬거든요. 그리고 나니까 또 우울증이 생겼어요. 갖고 우울증을 1년 동안에 또 했어요. 치료를 그냥 물론 부분은 뛰어가서 물속에 죽고 싶고 무조건 그냥 죽고 싶고 사람도 만나는 것도 싫고 막 집에서 막 그냥 꿈쩍도 안 해서 사람도 만나기도 싫고